우울 허탈무기력. 당신도 순실증에 걸렸군요. 신조어야, 순실증. 자, 여러분들 순실증 테스트 해봐요. 그 다음 중에서 그 뭐냐, SNS에서 지금 체크리스트가 나왔대요. 순실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그이 중에서 6개 이상이 되면 순실증 진단이래요. 자, 하나, 화가 많아졌고 쉽게 분노한다. 분노는 아닌데, 아니야, 나, 그러니까 말로 화가 나진 않는데, 나는 좀 예전에 내가 뭐좀 괴롭힘 당한 일들 이런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사실 조금 화가 나는 약간 그런 좀 우려가 치미는 날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 둘, 지금 하는 일에 회의감을 느낀다. 지금 뭐 역사, 스포츠, 인문, 뭐 그런 다양한 거 크리에이터 일에 회의감 느끼지 않아요. 셋, 열심히 살아서 뭐 하나 싶다. 이거 인정. 법을 지키는 내가 한심하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는 신분사회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존재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모르겠고. 모든 게 귀찮고 게을러졌다. 인정. 나 요즘 한번 자면 쉽게 못 일어나요.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인정. 요즘 기사 잘안 써져. 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날 뭐, 요거 약간 그 방송 활동 뭐 이런 거, 크리에이터 이런 거잘안 되는 거. 사실 돈 많으면 방송 장비, 촬영 장비 이런 거다살수 있어요. 인정. 당장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적응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군대에서도 적응 못했거든요. 결론, 나딱 6개 커트라인으로 순실증 걸렸어. 아이 진짜 최순실 내 인연. 이번 역은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수원, 천안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This stop is 함정. 함정. You may not exit on this sto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